오늘도 뒤엉키만 할까? 반려감이 어쩌지? 잘 못하는데. 오늘 체육시간은 좀 특별한 체육시간이라던데. 그래? 색다른 놀이였으면 좋겠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야. 짐볼로 즐기는 교실 피구. 오늘의 놀이는 짐볼로 즐기는 교실 피구입니다. 교실에서 즐기는 재미난 체육 놀이로 짐볼을 사용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짐볼이 필요해요. 책상을 벽에 붙이고 의자는 가운데 동그랗게 놓습니다. 술래를 한 명 뽑아 선생님과 술래만 마주보고 의자에 앉고 나머지 친구들은 가운데 들어가서 섭니다. 선생님이 먼저 공을 굴리고 공에 맞은 친구는 아웃되어 의자에 앉아서 술래가 되어 함께 공을 굴립니다. 이때 바닥에 튕겨 맞은 볼에는 아웃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남으면 처음에 술래가 되었던 아이도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공을 피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선생님과 첫 술래가 되어 다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합니다. 짐볼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인데 그동안의 피구랑 다릅니다. 짐볼로 하는 짐볼 피구예요. 이걸로 하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리기로 했어요. 굴리는데 중간에 튀겨서 아웃되면 그건 나가지 않고요. 중간에 굴려서만 아웃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술래를 한 명 정해가지고 술래랑 우리 둘이 시작을 하는데 세 가지 규칙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굴려서만 아웃된다. 두 번째, 튕기면 아웃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공이 중간에 굴러다니고 있을 때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됩니다. 반드시 중간에 서 있어도 우리 술래였던 사람 또 공에 맞아가지고 의자에 앉은 사람만 가서 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네, 먼저 술래를 정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중간에 진 사람들은 무조건 의자에 앉으세요.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도 앉으세요. 다시 가위바위보. 진 사람도 앉으세요.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도 앉으세요. 예, 그럼 한 명. 자, 이 사람이 선생님이랑 같이 술래입니다. 중간에 자리를 좀 바꿔줄게요. 이쪽으로 맞을래요? 저기 가서 앉고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전체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자, 시작합니다. 예, 가운데로 다 들어가세요. 중간에 공이 멈춰도 잡으면 안 됩니다. 준비 시작. 예, 공에 맞은 사람은 의자에 앉으세요. 자, 공을 굴리려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두 명이 남았을 때 억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술래였던 친구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때 두 명 남았을 때 사라져 옵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마지막 최종 황제를 뽑아볼까요? 시작! 예, 네, 아웃입니다. 자, 단면 무조건 아웃. 자, 마지막 두 명 가볼까요? 예, 네, 아웃. 나가세요. 자, 마지막 샷. 와, 리액션 최고다. 마지막에 남은 학생은 챔피언이 되어서 다음 게임에 순례가 됩니다. 이제 이 학생이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가운데 모여들고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짐볼 피구는 커다란 짐볼 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그런 중에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하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피구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함께 뛰고 움직이는 재미있는 체육 시간이 다 즐거웠어요.